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은 필수. 캐리치스. 와, 양 왜 이렇게 많아? 어, 너무 맛있다, 이거. 어, 양이 좀 많네. 저녁 안 먹었어. 이거 첫 끼야, 첫 끼. 오늘 첫 끼야. 2층 집? 내 그런 좋은 데 살 것 같아. 어, 맛있다. 어, 리얼 첫 끼예요. 아,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, 욕을 안 하고 어떻게 버텼냐고, 그게 뭔 소리야. 욕을 안 하고 어떻게 무슨 소리야? 네, 먹방도 유튜브 업로드해요. 아, 오리지널이 역시 맛있네. 뭐 화려한 게 필요가 없어. 맛있네 이거. 아, 리츠카님 안녕하세요. 사람 배고프면 열받죠. 욕 나옵니다. 배고프다고 욕이 나오나? 그 인성 문제 아니야? 인성 문제? 배고프다고 욕이 나와? 인성 문제 아니야? 네, 나옵니다. 욕 계속 하시면 됩니다. 어. 배고플 때마다 욕 하시면 돼요. 계속 하세요. 아, 시원하게 하세요, 욕. 라서,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다 맛있게 먹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배부르니까 어쩔 수 없지. 아니, 모가지는 싫어.
나 모가지 별로던데. 1인 1다 가능? 아니, 요즘에 안 돼. 예전엔 1인 2닭도 된 것 같은데 요즘엔 잘 못 먹겠더라고. 아니, 모가지가 일단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. 뼈도 많고, 그지? 난 모가지가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죠. 땡큐 땡큐 땡큐. 아 뭐야. 영도를 틀리기 어려운데 지금. 감사합니다. 네, 창문 들고 사온 건데. 에이! 또 그러는데 얘가 병들었어요. 날개도 지금. 아니에요. 에이 진짜. 병든 거 아니에요. 똑같은 영상 올리고 있어요. 씻겨 있잖아요. 어? 씻었다. 탈수 부족이라가지고. 병아리가 씻었어요. 근데 바람이야? 응? 에이. 어우 야 완전 살이야 완전 살. 살 덩어리다 이거. 야 살 덩어리야. 오자마자 사기라니. 안녕하세요. 밥 먹고 있습니다. 피자 한 판? 예전에 다 먹었지. 근데 지금 못 먹어. 지금 나이 먹어서 피지컬이 떨어져서 못 먹어. 뭐 라운지 뛰는 것도 하나의 그런 어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뭐 양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. 예전에는 뭐 한 판이 문제야? 응? 뭐 한 판이 문제야. 그 뭐야 어? 코끼리 사이즈 피자도 거의 3개 남기고 다 먹었는데. 그렇지 피자 바로 전복이죠. 그것도 3개 남기고 다 먹었어. 한 판 반까지 먹었다고 인간인가.
머리 자를 계획 없음? 머리를 뭐 계획 자꾸 짧아. 그냥 미용실 가면 짧으면 되는 거지. 머리를 자르는데 뭐 계획이 필요해. 그냥 머리 자를까 하고 미용실 가서 자르면 되지.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들 뿐이야. 고딩들 키가 180 이상 되는데. 아니 뭐 초등학생도 막 그 정도 되는 애들 있더만. 응? 초딩이 막 그런 애들도 있더만. 아 배불러. 배불러 배불러. 아우 많이 먹었다. 남은 거는 이따가.